어제 대구대학교가 그 사이 최소한 경상북도에서는 사회적 기업,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고, 제가 듣기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사업 기반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한 800개 정도의 그 마을기업, 사회적 기업 공정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200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800개 사회적 기업들이 좀 더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또 팔로우라든지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한번 이어져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.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제 그 대구대학교가 이런 정책을 맡게 된 부분들이 당연한 해결인 것도 같지만 앞으로 어떤 큰 어떤 일들을 정말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이렇게 겨우